열정차 차량 이쁜차 귀여운차 섹시한차 열정차. 자, 솔로 탈출 캠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훈련만 잘 맞춘다면 여러분들은 남자친구와 함께 봄에는 커플티, 여름에는 커플 수영복, 그리고 나중엔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훈련에 실패할 시에는 봄에는 무릎 나온 티, 여름에는 목 늘어난 티, 그리고 나중에는 이건 언제니까 여동생 결혼식 언제 똥차 뺄 겁니까. 자, 오늘 우리의 목표는 한강에서 조깅하는 훈남 꼬시기입니다. 닥칩니다. 왜 여태까지 조깅하는 훈남 못 꼬셨습니까? 그 훈남은 저한테 신경 쓰지도 않고 운동만 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신발끈 풀렸네요. 신발끈이 풀리면 누군가 당신을 생각하는 거래요. 그게 저예요. 참 멋있어. 왜 여태까지 조깅하는 훈남 못 꼬셨습니까? 그 남자도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그거 알아요? 누가 그러는데 신발끈이 네. 풀려있으면 누군가 당신을 생각하는 거래요. 한번 뛰어봐요. 네. 일어나! 차려! 열중차! 차려! 못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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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수레가 요란한 척! 빈수레 개구리가 올챙이인 척 생각 못하는 척! 개구리가 올챙이인 척 생각 못하는 척! 올챙이야 뭐요? 올챙이야 뭐요? 올챙이 난 누구요? 열중차! 자, 오늘 우리의 목표는 조깅하는 훈남 코스입니다. 첫 번째 코스, 조급자 코스는 바로 같이 운동하다, 조깅하다 바로 꼬시는 그런 코스입니다. 장돌림님 어떻게 꼬시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으로 그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네, 저, 운동할 땐 제대로 해야죠. 저기요, 괜찮으세요? 저기요. 진짜 무거웠습니다. 박내를 울리면 어떻게 꼬실 겁니까?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에이. 신경 쓰지 마세요. 코스가 똑같아요. 아휴, 똥 밟았네. 신경 쓰지 마세요. 쉬지 마세요. 엎드려! 엎드려! 그렇게 하면 절대 조깅한 혼남 꼬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 조기만 잘 따라합니다. 하나, 둘! 아, 힘들어. 힘내야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급자 코스입니다. 고급자 코스는 조깅할 때 쓰는 소품으로 남자를 유혹할 줄 알아입니다. 저는 조깅할 때 필요한 이 생수로 그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실시! 뛰었더니 너무 힘든데 잠깐 쉬었다 가요. 아, 더워. 저기요, 나랑
뭔가 짜릿한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좀 더 찌릿찌릿하게 드릴까요? 그 갓나슬이야! 못생긴 네 얼굴 없지 없지! 갑순의 형! 갑순의 형!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조깅할 때 돋보일 수 있도록 이 머리띠로 남자를 유혹해보겠습니다! 출시! 조깅할 때도 패션에 신경 쓰시나 봐요? 네, 조금요. 아주 강철 체력이십니다. 강철 체력? 그래! 내가 바로 진짜 강철! 로봇캅이다! 로봇캅 전방 500m 군단 발견 전방 500m 군납도 발견 시스템 오류 어때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그렇게 하면 절대 훈남 꽂힐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선크림 하나로 훈남 꽂히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보십시오 하나, 둘! 햇빛 선크림 발라야지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아 어떻게 전화하는데 이거 좀 받아